스가랴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한 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죠. 계속해서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해서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한 건 선지자가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짜바 또는 짜바 갖고 있는 뜻은 군대를 통솔하는, 진두지휘하는 이런 의미예요.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하는 천사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를 나타내는 것이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하늘의 천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영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천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듯이 이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들의 싸움이다. 유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옆에 모압과 암몬 나라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로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부터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왔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다리오 왕 제학계에서 일곱째 달에 무슨 말씀을 학계 입을 통해서 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저다.
예, 여호와의 성전 중건을 하는데 스스로 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염려 없이 하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중건하라 했지만 성전을 짓는 일에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그들은 성전을 중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을 때 두려워 말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너희가 보기에 다 무너졌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전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한 달 후에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하려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싸움은 나라와 나라, 주권과 주권 간의 싸움이고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의 사상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종교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왕국과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한 이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다른 누구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존재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지 구원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끊임없이 이 구약 속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이 드디어는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든 말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요? 47절에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온 천지에 전파될 거라. 돌아오라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구원자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죠. 신명기에 모세가 세 번의 긴 연설을 하지만 그 연설의 모든 내용은 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그들의 신을 섬기면은 애굽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너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신다. 축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그들이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말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가졌지만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인생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부터 건질 자가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이와 같이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있고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도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천사도 다스리고 세상의 공중권 세자본자도 다스리고 모두를 다스리는 자다 라는 거죠.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조상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남아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었음을 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뱉은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십자가에서요. 이사야서 43장의 25절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생명샘에서 물을 마신 사람, 그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고 육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육의 영광을 누리는 걸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육으로 누리는 태평성대는 그림자라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평강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이사야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소돔과 같이 되고 그래서 그들 영혼에게 화가 미치고 재앙을 그들이 자취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기록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갔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합니다. 의인은 복이 있을 거라는 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거.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데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 주님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면 복을 받았을 텐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행한 행위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죄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표현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의 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었는지는 창세기에 다 볼 수 있죠. 그때에도 동성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변질이 되어지는가를 말할 때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이것을 탐내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라고 말하죠. 미혹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과 아세라 또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으니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나를 찌르는 일이 생겨요. 탐심을 가지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며 가다 보면 육체의 일에 바빠지고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아까 암몬의 신을 섬기면서 애굽이 쳐들어왔고 무엇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당시는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보호하고 그 신이 복을 주는 건데 신을 섬긴다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은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통치자의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넘겨주었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준비한 구원의 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어요. 지정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와야 될 것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침례들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수동과 고무라의 때와 같다면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려고 작정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 기간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일추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세례원이 독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조금 달라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 한 거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물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
물리적인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나도 죽는 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나도 연합해서 부활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돌이키는 행위이고 정말 죄사함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거기서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겨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가리라. 성전을 잘 지어서 내가 거기에 다시 돌아가게 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의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죠.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줬다. 내 명령을 줬고 내 규례를 줬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잘 지으면 내가 그 성전에 다시 가서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너희 자신을 판단할 때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판단하래요. 마태복음 7장을 보고 너희가 하나도 죄를 지은 것이 없으면 너희가 죄가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의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들이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죽이고 수없이 흘린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율법을 강하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간 자냐? 이 질문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행위냐?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하면서 두 아들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네 해놓고 안 한 사람이나 아니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들은 사람. 이게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다가도 의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는 다 사해지고 행한 의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의인으로 살았어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그 이전에 행했던 의는 아무 상관이 없고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죠.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건지실 자들을 건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깨어 있어야 될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 있으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를 해놓고 졸며 자다 보니까 소리를 듣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졸며 잤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느라고 바쁘다고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셨을 때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간절히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하죠. 예수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길로 행하였는지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는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너는 왼편 염소의 무리에 나눌 때에 나는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한 그날이 곧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 것에 바빠서 못했어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바빠서 아무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도 살고 내 자식도 살아요.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나부터 사세요. 내가 생명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한 거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냐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는 부대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난 넘어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한 군대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두지휘하면서 앞서가실 거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말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한 발짝을 움직여도 예수님한테 묻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를 삼켜버리고 내 체력을 의지하면 체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겼으나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구원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애굽의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임한 이 재앙,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측 불허한 매일매일 놀라운 소리를 들어요. 가슴이 아프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 심령을 찢고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심령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에 이 사람들이 쉬웠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 건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 전쟁에 졌더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 너희가 내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된다라는 거.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이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라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간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너진 것들을 세우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의의 삶을 사는 자로서 살 때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므로 그 기름 부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에 넉넉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다 통과되도록 늘 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심령은 늘 깨어있고 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나 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